준비를 마치고 향한 곳은? 배를 타나 봐요. 저희 배 타요? 우리 말 잘 들어. 앞에 있는 대리호 타실 거예요.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. 전용 배를 타고 동굴 입구로 출발합니다. 얼마나 가요 배 타고? 배 타고 한 7분 정도 가요. 시원한 동강의 강바람을 맞으며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목적지. 그러나 바로 동굴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닌데요. 산 넘고 강 건너 찾아온 이곳. 따라오세요. 출발! 동굴 속으로 고고고! 고고고! 예! 갱도로 들어가는 광부들처럼 동굴로 들어가니 초가을 빛이 아름다운 바깥과 달리 동굴 안은 한 점의 빛도 보이지 않는데요. 기어야 돼요. 네. 애기들 나가듯이 나가야 된다. 인공적인 조명이나 계단이 없는 백룡 동굴. 생태 보존을 위해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했는데요. 덕분에 낮은 자세로 기어서 가고 좁은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등 몸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그런데 표정들은 재밌어 보이는데요. 하지만 동굴 내부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진짜 동굴이 펼쳐지는데요. 천장의 물에 의해 만들어진 종류관과 종류석, 석순 등 물과 시간이 빚은 자연예술품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. 자연적으로다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도 안 했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보존돼 있던 거를 보니까요 또 뭐 감미로운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시험도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생일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. 오직 백룡동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식단 케이크 생일 축하드립니다. 라이트를 좀 꺼주시겠습니까? 꺼져. 네, 그럼 라이트를 꺼요. 예. 카메라 라이트도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카메라 라이트요? 예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 보여. 안 보여. 여기는요, 지상과 달리 어떠한 빛도 굴절되거나 반사돼서 들어올 수가 없겠죠. 와. 그래서 이런 어둠을요, 절대 어둠이라고 하고요. 우리가 언제 이런 어둠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? 모든 불을 끄고 빛 한 점 없는 상태에서 모두들 몇 분간 명상에 빠지는데요. 신비라도 되게 재밌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. 어둠이 있어야지 빛을 안다는